LG전자가 올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. 이번 실적은요, 가전사업 성과가 컸습니다. 전체 수익의 70%를 차지했거든요. 이 가전 구독 사업의 빠른 성장이 매출 확대를 이끌었습니다. LG전자는 2년 전에 대형 가전 구독 사업을 시작을 했죠. 뭐 정수기, 공기청정기 같은 이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뭐 TV, 냉장고, 에어컨, 스타일러, 또 서빙 로봇까지 대부분 가전 상품으로 품목을 확장하고 있습니다. 올해 가전 구독 사업 누적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. 가전도 이제 구독하는 시대라는 LG전자 전략이 맞아떨어진 거죠. 글로벌 구독 경제 시장은 내년 약 2천조에 달할 전망입니다. 이 가전 구독 사업 성장에 힘입어서 LG전자가 2030년 매출을 100조 원 달성하겠다, 이렇게 목표로 잡았더라고요.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대만, 태국, 인도 등 해외 구독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고요. B2B라고 해서 왜 기업 간 거래 있잖아요. 고호 사업과 로봇 사업 등 신사업을 통해서 지속 성장을 이뤄낸다는 계획입니다. LG전자는 또 10대 그룹 중에 처음으로 밸류업 프로그램도 제시했는데 밸류업 모범생이기도 합니다. 올해부터 3년간 단기 순이익의 한 25% 그 정도를 주주 환원에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기업은 변해야 삽니다. 이재혜 비였습니다.